친구들 안녕. 이 시간에 또 들어오네요. 초롱입니다. 안녕. 매니저님 전화 오는데?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저 지금 뭐 먹냐고요? 소고기랑 양배추 볶은 거랑 스크램블 아보카도 이거 먹고 있습니다. 버섯도 들어있어요. 볶은 버섯. 여러분 점심 드셨나요? 너무 점심이라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왜 끊기지? 왜 끊기지? 끊겨요? 지금도 끊겨요? 아니, 사실 오늘 아침 일찍 촬영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샵에서 준비를 하다가 메이크업까지 다 받고 머리를 하려고 했는데 촬영이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염색만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쉬는 날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을 거예요. 수포? 왜 취소됐냐면,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웬만하면은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컴백을 위해서, 오늘은 쉬는 날이지만, 집에서 가만히 밥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딜레마 스포? 스포? 야, 얼마 안 남았는데 기다리지? 알려주면 재미없는데.
딜레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또 에이핑크 또 다른 또 변신이기 때문에 그쵸. 동계올림픽 기간에 컴백이긴 하지만 올림픽 기간에 뭐 국가대표 선수분들에게 또 응원이 될수 있는 곡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위기? 어떤 분위기? 되게 에이핑크가 약간 이제 어른이 된 느낌이에요. 이미 뭐다 성인이긴 하지만 좀더 이번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좀 느꼈어요. 와, 진짜 이제 막내도 다 컸구나. 진짜 다 컸구나. 약간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무 덤더럼보다 어렵냐고요? 덤더럼은 사실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게 많아서 힘들었다면 이거는 안 해본 동작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배울 때좀 생소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동작을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에이핑크가 이런 안무를 한다고? 근데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았어요. 1도 없을 때보다 어렵냐고요? 다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어렵다기보다는 항상 좀 새로운 느낌? 안무가 한 번에 따라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딱 보고 바로 따라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제시 선배님 쇼터뷰 오늘 방송하나요?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진짜 제시 선배님 너무 진짜 너무 재밌으시고 진짜 방송하는 내내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진짜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딜레마 처음 들었을 때 딜레마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오묘했어요. 이랬는데 저희보다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이제 저희 샵 스태프분들 선생님들의 의견에 의하면 계속 들어도 안 질린다. 보통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는 노래를 계속 틀기 때문에 좀 많이 질린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노래가 안 질린다. 노래가 너무 좋다라고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아, 지금 은지 라디오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은지 라디오 시간에 브이앱을 켜버렸어. 죄송해요. 라디오 들으러 가세요, 여러분. 은지의 가요광장 들으러 가세요.
죄송합니다. 저 그냥 혼자 밥 먹다가 켰어요. 이번 앨범 노래가 다 좋아요, 여러분. 진짜 다 좋아요. 그래서 듣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앨범 곡들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곡한곡다 개성이 너무 넘치고 또 멤버들이 작사한 곡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멤버들의 색깔도 담겨 있고 곡 스타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앨범이 뭔가 듣는 재미가 있는 그런 앨범이 된것 같아요. 저는 한 곡만 꼽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곡한곡다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 라디오랑 두개다 들으면 너무 헷갈리지 않으실까요? 뭔가 웜 샐러드라고 좀 따뜻하게 볶음 샐러드? 양배추랑 소고기랑 버섯이랑 스크램블 그리고 현미밥. 근데 오늘은 현미밥이네? 밥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네, 쇼터뷰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여러분 꼭 봐주세요.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나 브이앱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그쵸? 언제 하고 안 했지? 판다들 다 흩어져 있었어요? 괜찮아요. 버블도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버블이 좋긴 한데, 이게 참좀 그런 게, 다 대답을 못 해드리니까, 뜬금없는 답이 갈 때가 있잖아요, 팬분들한테. 만약에 팬분들이 밥 먹었어?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내가, 다른 대답에 답을 해요. 그러면은 그 받는 분은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을 하는데 굉장히 약간 답을 하면서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걸 답을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되게 약간 그렇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것 같아가지고. 무슨 느낌인지 알죠? 내가 너밥 먹었어? 이렇게 했는데, 뭐, 딴소리 하는 거 있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답이 오면은 대화하는 느낌이 안될것 같아서. 어렵더라고, 저는. 그걸 하는 게. 그러려니 하고 보고 있어요. 고마워요. 쿨하다, 되게 우리 팬들. 그러려니 하고 보고 있대. 얘가
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난내 질문 하겠다, 이건가? 아, 버블이 원래 그런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재미인 거예요? 아, 턱 뾰루지 보지 마. 턱 뾰루지 안 돼. 이거 어떻게 또 봤어? 코앞은 몰랐다고요? 코앞은 몰랐다고요? 왕건이가 나가지고 담배 피는 것 같다고요? 무슨 소리? 아영이랑 머리색 똑같은 게 아니고, 저는 약간 제가 내고 싶었던 색은 레드와 오렌지의 그 중간 지점? 그거고, 하영이는 완전 레드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저는 레드와 오렌지의 그 중간을 내고 싶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색깔이죠. 근데 이제 머리도 할 색깔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와버렸어요. 이제 중간 색깔 막 선생님이 더 힘들어지셨죠. 하트? 아, 맞아. 브이라이브 이제 잡는다며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거 밥이냐고요? 샐러드냐고요? 약간 둘 다인 것 같은데? 밥 샐러드. 아, 부위에 그대로 있어요? 아, 안 닿는데요? 아, 그래요? 몰라. 아닌가? 나 몰라. 아, 위버스로만 바뀌는 거고, 시스템은 그대로래요. 아, 운영사만 바뀌는 거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점심 다 드셨죠? 에이핑크 영화는 뭐라고 했지? 에이핑크 영화는 온라인에서 볼수 있어요? 글쎄요. 영화관에서 CGV에서 볼수 있다는 것 같은데
영화? 영화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모르겠어요, 저도 뭔지. 영화? 그냥 다큐 같은 거 아닐까요? 리얼리티 같은 거? 영화가 아니고 뮤비 보여주는 건가? CGV에서 뮤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팬들이 더잘 알아. 앨범 제작기와 인터뷰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는다. 감사합니다. 놀고 있나? 그리고 뭔가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포크 제가 산 거예요. 내돈내 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일 보라색.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반지? 반지 나몇 년째 똑같은 거 끼고 있는데? 아, 설에 저희 이틀 쉬게 해주셔가지고 저 집에 하루 갔다 왔어요. 가서 엄마 아빠 보고 조카들도 보고, 언니랑 형부도 보고, 올라와서 바로 다음날 또 연습을 했습니다. 반지는 뭐, 이거는 동생이랑,
이탈리아 갔을 때 성당에서 커플링 맞춘 거. 근데 여기 이가 빠졌어요. 큐빅 하나 빠졌고. 이거는 팬분께서 주신 반지. 이거는 에이핑크 커플링인데 나만 혼자 하고 있는 커플링. 이것도 팬분께서 주셨던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끼는 커플링, 그쵸? 혼자 끼는 커플링. 이것도, 이 목걸이도 회사 언니들이 우리 그때 9주년 덤덤한 그거, 그 파티 때 멤버들 커플 목걸이 해줬는데 저만 끼고 다닌다요? 저는 액세서리 잘안 빼요. 저 혼자 짝사랑한다고요? 맞아요. 저 혼자 10년째 짝사랑 중이에요. 가족들이 컴백 스포 해달라고 안 하냐고요? 전혀 안 물어보는데. 궁금해하지 않던데. 특히 제 동생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작사한 곡? 제가 이번에는 좀 밝은 노래를 썼고요. 멜론 라디오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약간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를 보면서 좀 영감을 조금 얻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낯선 곳에 여행을 가거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낯선 곳에 여행 가서 막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보고서는 가사를 쓰게 됐어요. Love and Free 그래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Free and Love인가? 내가 뭐라고 썼지? 그걸 썼는데, 근데 쓰다 보니까 약간 요즘 시국이랑도 좀잘 맞.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거는 뭔가 좀 콘서트장에서 좀놀놀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노래예요. 그냥 막 이렇게. 신나는 곡. 여름 느낌 수록 곡? 제 곡이 아마, 여름 느낌이라고 하면 제 곡이 아마 제일 여름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점심 추천? 점심? 이거 먹어, 이거. 맛있어.
딜레마 스포? 딜레마 스포, 오케이. 여러분, 혹시 저희 안무를 따라하고 싶으시다면, 손목을 많이 풀어주세요. 손목을 정말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엄청난 스포다, 이건. 끝! 손목을 많이 풀어주세요. 주먹지고 도리도리는 뭐야? 응 거야? 아 맞아 그래 은지가 손목보호대 한거 보신 적 있나? 맞아 그래서 은지 손목보호대 했었는데 이거 메뉴 이름 이거 윈스 이거 마치 레빗이라는 샐러드 가게인데 여기서 윈스라는 메뉴입니다. 윈스. 이제 이번에 발라드 곡도 있습니다. 발라드 곡도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바지 딸기냐고? 딸기. 저도 판다 잠옷 있어요. 저 되게 열심히 입고 자고 있어요. 사실 제가 입고 싶어서 만들어 달라 했거든요. 여러분도 잘 입고 계신가요? 해외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드라마? 글쎄요. 열심히 레슨도 받고, 열심히 오디션도 보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오디션 있으면 알려달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쌤이랑 연습하면서 영상 찍어서 다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냥 연습할 겸. 어려운데 재밌더라고요. 팬미팅 때 기분?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앞에 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번에 응원법이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해봤거든요. 근데 팬분들 목소리로 들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어떻게 되려나? 빨리 공연 다니고 싶다, 그쵸, 팬들. 뭔가, 무대를 안 서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아직도 음악방송 응원 녹음한 걸로 들어줘요? 아직도? 네, 딜레마 중독성 있어요. 확실히. 이번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 가장 잘? 너무 어렵다. 다잘 어울리는데. 어렵다, 이번에는. 다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누구 파트가 제일 좋냐고요? 근데 이번에도 약간 멤버마다 킬링 파트가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엔딩 요정? 엔딩 요정. 엔딩 요정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방송국에서 그때그때 잡아주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번
엔딩을 뭔가 다 이렇게 확 보이는 느낌? 이렇게 보여. 후식 먹고 싶다, 진짜. 후식. 엔딩 포즈 생각하고 있는 거? 없어요. 뭐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아포카도 맛있겠다. 나 안 추운데 여기 담요도 있어요. 집에서 이것도 있어요. 추우면 이거 덮고 있어요. 커피 한 잔. 네, 저 퀴노아 좋아합니다. 아침에도 커피 마셨는데 샵에서 아침으로 두유라떼 먹었어요. 아침에 공복이었느냐, 아메리카노 먹으면 위가 아파서 두유라떼 마십니다. 아, PPL 아니고요. 매니저님이 이걸로 사다 주셔서 마셨습니다. 매니저님 픽입니다. 이거 담요도 옛날에 팬분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담요나 뭐 이런 거는 다 팬분들이 주신 거. 피어싱을 여기를 제가 뚫었었거든요. 근데 덧나가지고 막혔어요. 여기를 큰맘 먹고 뚫었는데 뚫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혀버렸어요. 그럼요. 팬들이 준 선물 정말 감사하게 잘 쓰고 있죠. 판다 양말도 아직도 있고 판다 마스크도 있고요. 자꾸 쌍꺼풀이 두꺼워져요, 여기. 들어가.
핑크 파티 때준 과자가 아직도 있다고. 그거 썩었지 않았을까? 먹을 거나 얼렁얼렁 먹어야 돼. 그거 아끼다가 큰일 난디. 깻잎 논쟁은 오늘 쇼터뷰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백신 2차까지 맞았고요. 3차는 활동이 끝나고 맞을 예정입니다. 제 네일은 보라색입니다. 활동 전에는 다른 네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냥 기본으로 했어요, 지금. 원래 긴 걸로 했다가 지금 불편해서 짧게 하고. 천일 때 뭐야? 아역대에서 받은 핫팩 아직도 안 뜯었더니 굳었어. 천일 때 받은? 와, 유물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분, 아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쓰세요, 그냥. 써야 돼요. 그런 거는, 그때그때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아끼지 말고,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 써주세요. 알겠죠? 판다들 따뜻하라고 주는 거고, 판다들, 맛있게 먹으라고 주는 거니까 그때그때 아끼지 말고 네 드시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향수는 네, 저 정착했습니다. 드디어 굉장히 오랜 방황 끝에 굉장히 시향을 많이 해본 후에 네 마음에 드는 거를 찾아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요. 아, 여드름 패치 자꾸 보이나? 부담스럽게 이렇게 커지는 거야? 쌍꺼풀이? 어제 입덕했다고요? 어제? 어제 무슨 계기로? 어제? 고마워요. 진짜인가? 늦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네. 환영입니다. 감사해요. 아, 저 쌍꺼풀이 지금 제가 가끔 이래요.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그래도 이렇게 힘줘야 돼. 제가 화난 게 아닙니다. 저 손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모르겠네. 큰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
제시 선배님이랑 촬영한 소감? 아, 일단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랑 촬영을 해서 진짜 너무 설레면서 갔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선배님께서 워낙 유쾌하신 분이셔서 너무 재밌게 촬영을 잘했고,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시 선배님이랑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주 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팬분이 약간 저를 속이시네. 초롱 언니, 나 봄인데 딜레마 후렴이 뭐였죠? 그럴 수 있어. 귀여워, 귀여워. 군대 가시는구나, 14일에. 우리 컴백하는 날. 군대 가서 우리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화이팅, 다치지 말고. 또 보냈네. 초롱 언니, 나 연습실 스피커인데 딜레마 노래가 뭐였죠? 귀여워, 귀여워. 아, 그게 합방 언니한테 팬들이 자주 하던 거예요? 아, 진짜? 하영이 또 뭐라고 했으려나, 그러면? 퍼스널 컬러? 나도 궁금하다, 내 퍼스널 컬러가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누구한테 주고 싶냐고? 우리 판다들. 나 웜톤이에요? 웜톤은 무슨 색을 발라야 잘 어울려요? 초롱아, 나 미연쌤인데 춤춰봐 검사하자. 싫은데요. 또 쿨톤 같다는 분도 계시고. 어두운 계열? 웜톤은 어두운 계열? 웜톤은 핑크보다 오렌지 코랄. 어려워, 어려워. 네, 미연 언니가 저보다 언니예요. 미연 언니, 그쵸? 저희 연습생 때부터 알던 언니죠. 미연 언니가 또 비님과 오래 같이 함께 하신 분입니다. 입술 안 닿게 코카콜라 발음해봐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아, 원래 안 닿는 거잖아. 코카콜라. 이 작게 할수 있어요. 코카콜라. 닿는데? 코카콜라. 닿는데요? 닿는데요? 다 열리는데요. 콕카콜라. 1시간 채우고 끌게요, 여러분. 57분 했습니다. 컴백 스포를 뭘 해야 되지? 컴백 스포? 낮잠 자래. 나 졸려 보여요? 안 졸린데? 전혀 안 졸린데? 전혀 안 졸린데? 판다드도 낮잠 자요, 낮잠. 은지 라디오 나가지 않을까요? 은지 라디오? 은지가 초대해주면 나가지 않을까요? 은지, 뭉디님께서 초대해주시면 나가야죠. 흰머리 오목눈이 닮았어요? 흰머리 오목눈이가 뭐야? 나 흰머리 오목눈이 닮았대요. 그게 뭐예요? 새라고? 그럴 수 있어. 딜레마 흥얼 버전?
진짜 다 불렀다, 나. 진짜 다 불렀다. 이제 1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화장 지우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더들도 나잡아봐라 아니에요. 팬더들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따가 쇼터뷰 잘 시청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에이핑크 앨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멤버들이 그리고 회사분들이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애정을 가득 담아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로지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부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활동도 우리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랜만에 V앱에서 너무 행복했고, 자주 놀러 오도록 할게요.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자주 놀러 오고, 버블도 자주 놀러 가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안녕.